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여보 어디 있어? 우리 예쁜 여보. 나 오늘 한잔 했어. 어디 갔지? 우리 이쁜 여보가 위에 있구나. 여봉, 여봉, 우리 예쁜 여보 여기 있었네. 무슨 일이야? 어? 어? 아, 너무 취했나? 우리 여보가 두 명? 아휴, 술 마셔서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네. 옷 갈아입고 내려와요. 설명해 줄게. 이분은 도대체 누구셔? 형부, 저예요. 저 장미호. 언니 결혼식 때 봤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한번 봤잖아요. 내 동생 장미호 기억 안 나요? 아, 맞아 맞아. 아, 처제. 아, 오랜만이네. 아무튼 애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아하, 아, 나 그런지도 모르고 머리 색깔만 다르지 진짜 똑같이 생겼네. 아유, 형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내가 더 예쁘지. 어? 죽을래? 아니, 내가 더 이쁘지. 아무튼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자요. 찬미호, 너도. 네네. 쌍둥이처럼 생겼네. 할 것도 없는데 TV나 볼까? 어, 근데 리모컨이 어딨지? 어머, 이게 뭐야? 이거 100만원 아니야? 처제! 아, 그거 다시 빨리 넣어. 아, 빨리. 어, 이거 형부 비상금이에요? 그렇다면 아이, 언니! 처제! 아침부터 왜? 언니, 그게 사실은 아, 우리 처제 오랜만에 봤는데 아, 용돈이나 줘야겠다, 용돈. 아, 자 5만원. 짠돌이 구두쇠가 무슨 일로 용돈을 다 챙겨줘? 에, 밥 금방 차려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처제, 잠깐 귀 좀 대봐. 처제, 진짜 별 탓 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니까 제발 비밀로 해줘. 형부 하는 거 봐서. 언니, 음식 하는 거 도와줄게. 아이, 집에 저기 하나 더 들었네. 언니, 요즘 아무리 웰빙 시대라지만 너무 풀떼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반찬 사오던지. 아, 맞다, 형부. 그런데 저는 치킨이랑 스테이크 같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런 웰빙 식탁은 좀 별로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이면 다 좋아. 맛있다. 아하, 그래요. 언니, 그런데 TV 책상 아래 비상? 여보! 아침부터 이런 풀떼기보단 고기를 먹어야지! 하늘 같은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기 반찬이 없으면 어떡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갑자기 왜 이래?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먹어야 돼! 뭐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안 되겠다! 아, 거기 이거 배달의 민족이죠? 아, 여기 치킨이랑 스테이크 그 5인분씩 보내주세요. 예. 아, 네네네네. 그래, 이게 옳게 된 음식이지. 와, 형부 최고, 짱짱, 우후. 당신 무슨 일이야 진짜? 배달 음식은 돈 아깝다면서 싫다더니. 아, 가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여보도 먹어. 그래요? 근데 동생, 아까 비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 요즘 유행어 몰라? 비상, 초비상,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어, 초비상! 이라고 하려고 했어. 그래? 아, 요즘 애들은 별의 별말을 다 쓴다니까. 갔나? 어, 갔구만. 그,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저지, 제발 그만해줘. 형부 하는 거 보고요. 맛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참자, 참아. 형부한테 더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건. 자, 이 명품 라이비탕 핸드백이 무려 100만원, 무려 반값 할인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시는 없을 기회, 지금 바로 인류 명품점에서 만나보세요. 라이비탕 명품백이 겨우 100만원? 어, 이건 사야 해. 어, 무조건 사야 해.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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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부, 이번에 라이비탕 명품백이 겨우 1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사주시면 안 돼요? 뭐? 100만원? 100만원이 누구지? 개 이름이야? 흥, 그러면 언니한테 비상금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해! 말하라고! 그거 사줄 바엔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말하든가 말든가! 진짜 웃겨가지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한테도 방법이 있지? 염색약을 어디다 뒀더라? 여보! 나왔어! 에? 여보! 왔어요? 여보! 어, 그 옷차림이 왜 이래? 아니, 난 우리 여봉봉이랑 오랜만에 오붓하게 와인 한잔 어떤가 해서. 어, 좋지. 근데 우리 여보가 이렇게 이뻤었나?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아까 노래를 좀 많이 불러서 목소리가 갔나? 어디서 마실 건데? 와요. 어디서? 이리 와요. 어, 여보 가지고. 에이? 여보 이건 뭐야? 염색약이 있는데? 나중에 쓰려고 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언니처럼 금발 염색한 거 들킬 뻔했네. 그래? 아무튼 오랜만에 분위기 있게 와인 좋지? 애들은 다 자? 그럼 자, 자 한잔해요 여보. 응. 여보 나 취했다. 포옹해줘. 왜 그래요? 오늘따라 여봉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지? 술 취해서 그런가? 아, 그래요? 그런데 여보 카드 어디 있어? 응 카드 여기 있다. 자 마음껏 써. 여보 고마워. 우리 여보 오랜 만나 진하게 뽀뽀 나할까? 저리 가! 여보 그럼 그거 다음에 하자. 나 잘게. 술 마시면 자는 게 버릇이구나. 좋아 바로 명품 사러 가야지. 일단 루이비통 핸드백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이것도 형부 고마워요.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 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여보? 누구야? 내 몸 만지지 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우리 여보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조금 평등이네. 이게 무슨 소리지? 뒤적뒤적. 우리 여보 핸드폰인데? 잉어 명품샵 라이비통 핸드백
100만원 결제하려 메시지? 100만원? 누가 우리 여보 카드 훔쳐서 긁고 있는 거 아니야? 잉여 명품샵 넌 죽었다 딱 기다려! 여보 사고 싶으면 사서 아, 그 쇼핑이었어. 잔미호 너였냐? 내 신랑 카드 훔쳐서 명품 샀던 녀석이? 어, 언니? 그리고 너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야? 아이, 그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 안 해? 언니 성격 까먹었어! 그게 사실은 형부 비상금 발견해서 비밀로 해주는 대신 용돈 받고 아침에 배달도 시켜달라고 눈치 주고 그랬는데 100만원짜리 가방 사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말하라고 해서 몰래 언니처럼 금발리 염색하고 언니인 척 같이 술 마신 다음에 카드 받아서 몰래 명품 사러 왔어. 미안. 그렇게 된 거야? 감히 내 남편을 이용해 먹어? 너 죽었어! 야! 머리야, 어제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응? 무슨 일이지? 여보, 비상금 있었다며? 아, 여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사고 싶은 게 있었으면 모아뒀겠어. 여보, 알아서 써. 헐, 멋있어. 너란 여자. 그리고 잔미우 너! 네. 우리 집에 있을 동안 너희 형부가 하는 말 전부 다 무조건 들어줘. 알겠지? 네. 오잉?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여보 속 아플 테니까 내가 맛있는 북어국도 끓여줄게. 먼저 밥 먹고 있어요. 아 그래 저제 등 좀 기둥 물러봐. 우리 여보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오늘 밤에 리아 동생 좀 준비해봐. 여보 그건 안돼.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기독이님, 우세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르지오님, 흥건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